동아대학교 병원의 안전 매뉴얼은 병원에서 많이 일어나는 세 가지 유형의 사고를 중심으로 환자들을 위한 여러 안전사항들을 안내합니다. 첫 번째, 낙상사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 낙상사고는 병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겪는 사고입니다. 그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그럼 낙상사고의 사례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첫 번째는 병실입니다. 혼자 침상에 있을 때에는 침대 난간 양쪽을 모두 올리고 혼자 내려가기 힘들다면 호출벨을 눌러 반드시 간호사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습니다. 두 번째는 휠체어입니다. 휠체어에 앉거나 일어날 때는 항상 보호자의 도움을 받고 휠체어의 바퀴를 잠가 밀려나지 않도록 합니다. 또 기립성 저혈압 등으로 현기증이 생길 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나거나 호출 버튼을 눌러 도움을 받습니다. 세 번째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.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에는 걷거나 뛰지 않도록 합니다. 목발 혹은 보조 보행기를 사용하는 환자는 에스컬레이터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세요. 낙상. 주변의 위험 요인을 꼼꼼하게 살피고 항상 관심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지진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 첫 번째 단계는 주의, 전진 경고입니다. 두 번째 단계는 경계,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낙하물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단계는 심각,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며 여진 대비를 위해 병원 내부 출입이 통제됩니다. 지금부터 지진 시 개인 행동이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지진이 발생하면 침상 및 책상 아래로 들어가 안전한 곳에서 신체를 보호해주세요. 이때 방석이나 가방, 책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주세요.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주세요. 창문이나 가구 근처에 가지 말고 낙하물에 주의해주세요. 또 큰 진동이 멈출 때까지 현재 위치에서 대기해주세요. 안내 방송에 따라 안전하게 계단으로 이동해주세요. 동아대학교 병원의 지진 대피소는 부산여자중학교와 경남고등학교 운동장입니다. 예측하기 힘든 최대의 재난 지진. 침착한 대처가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화재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 병원 내에 화재가 났을 경우 화재 경보 버튼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를 알려주세요. 그 후 119에 신고해주세요. 안내 요원에게 자신이 어디인지, 화재가 난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. 동아대학교 병원에서는 화재 시 각 병동의 1층으로 대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. 간호사 및 의사 등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신속히 대피해주세요. 대피할 때 유의할 점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 사망 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기 질식. 연기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일산화탄소와 유독가스에 의한 흡입을 가능한 한 방지하고 대피해주세요. 화재 진압 시에는 병원 내 비치된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하여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여 불을 끕니다. 모든 것을 한순간에 제로 만드는 화재. 우리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만이 유일한 예방법입니다. 안전한 병원 생활. 우리의 바람은 당신의 건강입니다.